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공룡 돌하석에서 이제 석회암 지대에 또는 다른 토질과 공룡이 갖고 있는 성질과 공룡의 건강 상태가 어우러져서 다양한 칼라로 인해서 쪄서 석회암 지대에 또는 석탄 지대에 쪄서 이렇게 치환이 되어서 점점 보석화되고 있는 장면을 계통도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색깔별로.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는 공룡 돌하석이 석탄층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무게가 굉장합니다. 기존 공룡 기본적인 돌과는 완전 레벨이 다르죠. 색깔도 다르죠. 네, 여기 있는 것은 자석에 부착하는 철질이 있고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러한 철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이것만 따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네. 아주 무게감이 있고, 저는 처음에 이것을 황금으로 여겼었습니다. 물론, 금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좀 다양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파충류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거는 아시다시피 정형적인 파충류 돌하석이라는 걸알수 있죠. 네, 악어나 기본적인 껍데기에 각각류나 파충류가 갖고 있는 표면 위에 있는 모습, 전형적인 것이 보이죠. 눈이고요, 이빨이고, 네,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한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공룡의 돌하석인데요. 이제 디테일이 살아있죠. 역시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붉은 톤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황토에 해당지, 뭐 황토가 아니고요. 아, 이것도 아주 특이한 붉은색, 보랏빛인데요. 이것은 이제 황금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자,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는 이제 공룡 돌하석, 공룡의 모습, 얼굴 모습을 그대로 있는 돌하석이죠. 자, 여기서 이제 먼저 핑크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은 블루 사파이어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제 흰색 다이아몬드 크리스탈까지 가는 거고요. 저쪽에 있는 건 블랙 다이아몬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옐로 다이아몬드 계열로 쭉 가다가 이제 그린까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퍼플, 보라색, 황토가 잘 익은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돌하석으로 되면서 이 공룡의 머리가 있죠. 이쁜 공룡이에요. 눈, 코 이렇게 되면서 돌 전반적인 돌이 이렇게 일부가 이제 보석으로 치환되고 있는 여기는 이제 서서 익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죠? 모양, 얼굴 공룡 모양을 갖고 있고, 자,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증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돌과 그리고 보석이 어우러져 있는 반씩 이상이 돼 있고, 보석으로 치환되는 과정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보석화되어 있죠. 이거는 목, 코 있는 쪽은, 요거는 이제 지금 돌멩이로 되어 있고, 눈 살아있죠. 눈은 보석화되어 있습니다. 네, 공룡의 모습이죠. 아주 특이한 공룡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갈리면서 눈하고 코하고 이런 게 사라진 전형적인. 자, 이제 처음에는 석유석처럼 생겼는데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1kg이 넘는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요 정도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쪄가지고 티라노스사우루스 같이 공룡으로 모습이 보이죠. 통째로 이제 찐 눈동이도 보이고요. 아주 이거는 이제 근육질. 여기는 랩터 같은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을 좀 닮았어요.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건강한 상태로 그대로 근육, 소고기 근육처럼 그대로 익혀서 이제 얼라진 상태에서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차가워졌을 때 실핏줄이 그대로 살아있는 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쪄서 따뜻하게 더 찌고 나면 이렇게 이 단계에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간헐을 통과합니다.
이것도 이제 경도가 10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핑크 다이아몬드 이제 크리스탈화 되어 있어요.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강을 내면 투명도가 아주 이쁜 이거는 전형적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한 핑크부터 해서 다양한 종류의 핑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진짜 공룡머리 모양을 했다는 걸또 알겠죠? 예, 공룡. 이것도 조금 육식 공룡 같아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공룡의 모습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핑크라도 다양한 핑크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근에 가까운 핑크고 싹다 공룡 모양을 갖고 있죠. 특히 요거는 보시면 지난번에도 설명해줬지만 눈이 지금 안쪽으로 매몰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공룡의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얘는 육식동물 새끼 공룡의 머리통인데요. 네, 이런 것이 앞으로 더 귀한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핑크 중에서도 아주 조금 짙은 핑크고 최근에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 전형적인 퍼플 핑크가 돼서 그냥 봐도 이거는 커팅한 것 마냥 아주 반짝 이는 거죠. 아주 수준 높은 크리스탈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치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아주 좋죠. 나중에 이것만 따로 800 캐럿이 넘는데요. 여기 있는 하얀 백화 현상이 이거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 해놓으면 엄청 이쁜 공룡 머리 퍼플 핑크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나올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기대감이 높죠. 이거는 가격대도 상당하겠죠. 아마 천문학적인 전 세계에 매우 드문 공룡 다이아몬드인데 핑크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린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거는 보라색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이게 좀더 특이하게 또 이런 색깔이 나왔는데 아주 재밌는 색깔이에요. 역시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특이한 공룡이 살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모습도 그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서 이제 쪄서 그렇게 공룡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죠. 이제 쪘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다이아몬드 경도가 나오는데 아직 투명도가 좀 떨어지죠. 자, 이건 전형적인 이제 공룡의 모습을 갖고 있는 좀 상당히 좀 무서운 공룡으로 보이죠? 네. 그대로 모습을 아구 힘까지도 있고 새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건 상당히 좀 공룡의 얼굴을 그대로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새끼 공룡인데 네, 텐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건다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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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옐로 다이아몬드로서 아주 투명도가 좀 좋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질이 좋은 게 요겁니다. 요거는 상당한 옐로 다이아몬드로서 가치 평가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가치가 높은 투명도가 더 짙은 옐로 다이아몬드죠. 완전 뭐 이거는 어떤 고기 근육처럼 이런 기름기가 있는 것처럼 초처럼 이제 경도가 10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말 아주 드문 색깔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직접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이 한 거랑 안한 거랑 요렇게 장난이 아니죠. 완전 무슨 에그 같이 달걀처럼 공룡 달걀처럼 이렇게 투명도가 좋고 안에 내포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옐로도 아니고 핑크도 아닌 아주 수준 높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공룡의 모습을 갖고 있죠. 네, 머리통이 있네. 공룡, 다이나사우어의 다이아몬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여기에서 까만색의 석탄화된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요 실핏줄 같은 요게, 나중에 요게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렇게 찌면서 쭉 블루 계열로 가다가 흰색을 하다가, 여기 화이트 다이아몬드 나오죠. 처음에 이 화이트 다이아몬드 나오는데, 이 화이트 다이아몬드 안에서 속에 보니까, 자, 조금 높여 볼게요. 요 보면은, 자, 보이죠? 안에 크리스탈화 돼가지고 뭔가 복합적인 실핏줄 같은 요런 게막 보이잖아요? 멜라닌 색소가. 이게 이제 백화 현상에 의해서 다 쪄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이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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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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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죠. 이제 이것이 처음 단계고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1이 되고 여기서 더 크리스탈 되면 바로 여기서 이제 얘가 쪄서 얘서 쪄서 이제 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여기 있는 여기 보면은 크리스탈화 되면서 옐로우 계열이 좀 있고 투명도가 높아서 가다가 이제 쭉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네 싹 다 공용물이 여기 마지막 크리스탈 이제 여기서 더 가면은 거의 완벽한 투명 크리스탈 형태의 순수한 다이아몬드 등급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거는 90점 정도 되는 다이아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머리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뭔가 보이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공룡의 머리에 뿔 같은 뭔가 모자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공룡이에요. 네, 한결같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살펴보면 그런 공룡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커팅했을 때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면 이렇게 이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예. 자 이제 투명이 갖고 온 화이트 다이아몬드 커팅하면 이렇게 이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인데 블랙 다이아몬드가 이제 요거는 단결층 블랙이에요. 단결층 블랙인데 여기 보면 이제 상당한 거기 일반 러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려줍니다.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표면에 백화 현상은 걷어내면 이것도 커팅하면 거의 한 20, 30캐럿의 멋진 블랙. 블랙은 블랙인데 약간 푸른빛이 나는 블랙이 될 거예요. 당연히 다이아몬드 경도 10이죠. 확인해 볼까요? 자, 이런 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뭐 바깥 품만 해도 네. 다시. 자, 천천히. 네. 자, 좋습니다. 자, 몇 가지 해볼까요? 얘도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당연히 경도, 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도, 자, 다이아몬드 나옵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기본적인 걸 깔고 오는 거죠. 그럼 옐로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옐로우. 자, 방금도 옐로우. 잠깐요, 아이고. 자, 힘들다. 자, 나오죠? 옐로우 다이아몬드.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옐로우도. 자, 천천히. 자. 자, 아이고. 자. 자, 옐로우도 나오죠? 자,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자, 여기는 블루 다이아몬드를 좀 설명을 안 했네요. 여기 있는 블루 다이아몬드 상당히 질이 좋은, 이것도 공룡, 다이나사우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눈이 보이죠? 눈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도 10 나오죠? 자, 이거, 자, 10 나옵니다. 10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이 다이아몬드는 지금 특이한 공룡이죠? 공룡 모습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데, 저 안에 눈동자, 눈동자 안에 있는 하얀 크기가 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공룡의 모습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다이나소입니다. 800캐럿이 넘는 다이나사워 다이아몬드입니다. 왜? 다이나사워 중에서도 블루 다이아몬드로서 상급에 해당되죠. 네, 이게 이제 크리스탈 되면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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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화이트하고도 연관이 있죠. 자,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모두 다 공룡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룡 화석이 다시 쪄서 그 다음에 석회암 지대에 산소 공급이 차단이 되면서 동시에 서서히 찍어 그 다음에 공룡이 갖고 있는 특징들하고 나눠지면서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다르게 치환이 되고 그것이 다시 색깔로 입혀서 이렇게 블루 다이아몬드, 화이트 다이아몬드, 블랙 다이아몬드 그리고 옐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그린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밤색, 옐로우와 그린의 사이에는 아주 특이한 진기한 밤색인데도
아주 옅은 이쁜 밤색의 아주 은은한 이런 다이아몬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황토를 지니고 있는 크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자 보이시죠? 갖고 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있는 과정이, 이것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러면서 싹 다 이렇게 모두 다 핑크 다이아몬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멋진 크리스탈 형태의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고, 요거는 이제 커팅한, 최근에 로즈를 커팅한 연한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좀 더 짙은 핑크가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짙은 핑크가 나올 거고, 요거는 요쪽 계열에서 요 사이에서 나온 그런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그룹 데이터입니다. 포항은 공룡화석과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뗄려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공룡이 화석으로 되었다가 다시 쪄서 다양한 보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제시하는 그와 같은 데이터입니다. 포항은 다이아몬드와 기타 보석의 동네이며 그와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한 것이 포항에 존재합니다. 포항은 공룡화석이 수백만 평에 해당되는 무덤 매장지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 부분은 경찰 입회하에 문화재 신청을 했고 공룡화석은 보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문부 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